always been the type to keep me in the dark. So much left unsaid. You've always been the type to try and prove me wrong. And much I won't forget.안녕하세요. 제 16회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 사회를 맡은 이승환입니다. 네. 일단 최우수 댄스 앤 일렉트로닉 노래 부문에 오른 뮤지션이었습니다. DJ 겸 프로듀서 퓨어백 씨가 시상식의 오프닝을 열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와 구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EBS 스페이스 공감이 공동 주관하는 제 16회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 자, 이제 본격적인 시상을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순서는 최우수 록 노래 부분입니다. 시상을 위해 전년도 수상자인 새소년의 황소윤 씨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소년 황소윤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장르의 뮤지션 분들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보분들이 호명될 때마다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최우수 록 노래 부문의 영상을
확인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프 앤 타임 잠수교. 아시안 체어샷 빙글빙글. H 얼럿 If You Ask Me. H 얼럿 Prom. 최양석과 부기몬스터 난 뚱뚱해. 제16회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록 노래 부문 수상자는요? 축하드립니다. 라이프 앤 타임 잠수교. 집은 가기 그랬어. 그냥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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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벅. 건너편 가기.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수교 되게 소중한 곡입니다. 저희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 촬영이 꼭 필요한 순서입니다. 바로 티아라가 걸린 최우수 록 음반 부문인데요. 밴드 로다운 서티가 시상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다운 30의 김락권입니다. 언제부턴지 모르겠는데 방금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최우수 록 음반 부문에는 이 트로피 말고 뭐 전통적으로 또 내려오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이 티아라입니다. 또 언제 이런 걸 써보겠습니까? 일단 이제 수상자 나오면은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 인터넷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최우수 록 음반 부문 후보들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라이프 앤 타임 에이즈 슈퍼스트링 아키텍처 아시안 체어샷 이그나이트 H얼랏의 H얼랏 플러그드 클래식 사바이 제16회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록 음반 부문 라이프 앤 타임 에이즈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진짜 타고 싶었던 상이에요. 되게 많은 것들 머릿속에 정리했는데 지금 딱 새하얘지는 느낌이 드는데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희망의 마음을 항상 전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앨범을 만들게 되는 가장 큰 영감이 되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 감사하다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희망의 마음을 갚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손해 위축증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치료법이 없는 희귀 난치성 질환인데요. 이 관심이라는 게 그 치료법의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손해 위축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치료법이 찾아내지고 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된 장르입니다. 지난해 국내 대중음악씬을 풍성하게 한 최우수 모던락 부문입니다. 나이트 오프의 리뷰. 헤이스미의 올드타운.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건 네 생각이고. 허클비리핀의 누구인가. 허고의 러브야. 흔들리지 않고 발표하겠습니다. 16회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모던록 노래 부분의 수상자는 세일수미의 올드타운입니다. 네,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세이스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올드타운은 부산에 대한 저의 감정과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음악인데요. 저희가 첫 합주를 했던 그때가 되게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뭔가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죠. 네. 어쨌든 부산의 친구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세민이 오빠한테도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도의 러브. 데카당의 데카당. 세이스미의 Where We Are Together. 자우림의 자우림. 그리고 허클베리핀의 오로라 피플. 최우수 모던록 음반 부분 수상자는요, 세이순입니다. Where We Are Together.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두 개나 받을 줄은 몰랐고요. 예, 올라올 때 버스 타고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 KTX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크 미러 오브 트레저리 더 로드 오브 섀도우스 데이 오브 모닝 디스 투 윌 패스 노이즈의 트라이앵글 맵락 커맨드 할루시네이션 최우수 메탈앤 하드코어 음반이 신설된 이래 역대 네 번째 수상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크 밀러 오브 트레지 더 로드 오브 섀도. 저희가 데뷔 이후에 한국에서 앨범을 낸 게 사실 처음이에요. 근데 이게 4집 앨범이거든요. 1, 2, 3집은 다 해외에서 발매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희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자 밴드 방향성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거를 가급적이면은 저희 역량 안에서 되는 데만큼만 하고 해외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국내에서 이런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으시다면은 해외에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찾아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은 저희가 밴드 생활하고 좋은 음악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한국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부분입니다. 최우수 팝 시상자는 배우 박준면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녀 배우 박준면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상은요. 최우수 팝인데요. 그러면은 후보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도이 원더, 레드벨벳 배드보이, 방탄소년단 페이클러브, 방탄소년단 아이돌, 헤이즈 젠가. 자, 최우수 팝 노래 부분 수상자는요, 방탄소년단 페이클러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부하 워먼, 방탄소년단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엄정화 더 클라우드 드림 오브 더 나인, 이문세 비트윈 어스, 이진아 진화식당 풀코스, 장필순 순위 8 소개화. 최우수 팝 음반 부문 장필순 순위 8 소개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실 선배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누나가 더 편하니까 누나, 축하드려요. 고마워, 승환아. 네. 아, 해마다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자리하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요. 또 핑계를 대자면 너무 먼 곳에 있어서 자리하기가 좀 어려운 점 없지 않았었는데, 사실 오늘 자리한 것은 작년에 조동진 선배님께서 떠나시고서, 뭐라 할까요? 아름답게 마무리를 쳐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너무나 정말 생각 못했는데 너무나 경쟁자들이 세가지고 상 타오셔요 그러는데 제가 아 방탄 때문에 힘들어 그랬는데 저에게 아마 오랫동안 음악한 것에 대한 그냥 친구들과 후배들의 칭찬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가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아침 동산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